나도 좋은 폼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올림픽 후에 자신감이나 컨디션이나 그리고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패배팀을 바라고 대표팀은 더 중요한 경기 나왔으니까 또 좋은 활약 했습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활약이 되게 좋다는 평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번 선수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midfielders in the list that make the same position they can play in other positions as well. The other players that are in the list and play in that position have also a good performance.정말 강력한 슈팅이 한 차례 좀 나왔습니다. 네, 상황입니다. 자, 본인 스스로도 일단 득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동준. 떨어뜨립니다. 자, 이동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김태원! 올라갑니다. 헤더! 네. 높게 차올렸습니다. 자, 떨어뜨려줍니다. 자, 이동경. 나왔고요. 이동경. 자, 자, 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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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이 깨서 바코! 권챙유현! 연결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네요. 저 축구가 뭐 머리에서 가장 이동경! 머리에서 가장 떨어진 발로스 하는 스포츠라 감각이 오세훈 떨어뜨립니다. 오세훈 안쪽으로 튀! 이동경! 슈퍼세이브 유형! 그러면서 김성준 다시 한번 이동경! 이동경! 골! 이동경! 강력한 왼발 이동경! 이 첫 번째 슈팅은 유연히 선방에 있지만 재차 이중 골문안을 성공시키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이동경, 오세훈 쪽에서 득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바람대로 해주는 정확히 소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코. 자, 이동경 쪽으로 잘 넘겨줍니다. 자, 오른쪽에 이동준이 있고요. 자,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요? 자, 이동경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동준 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일단 살아있어요,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안쪽으로 이동준! 뒷판, 이동준!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한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또 뭐 앞에 시리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시리아전을 잘 치르고 난다면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란전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